안녕하세요. 가고파 여행입니다. 저희는 지난 5월 말, 6월 초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중 한라산 코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리목에서 올라가 위세오름에서 영실로 내려가겠습니다. 어리목 해발 970고지부터 시작합니다. 어리목 탐방로 입구에서부터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부상자나 환자 발생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기 모노레일입니다. 순찰하는 직원분들이나 환자가 아니면 탈 수 없다고 합니다. 970고지부터 1100고지, 130m 왔습니다. 1200고지입니다. 약 500m 남았습니다. 1300고지 찍었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제주 햇살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1400고지입니다. 계단이 끝나고 데크가 시작됩니다. 데크를 걷다 보니 철쭉이 반겨줍니다. 윗세오름까지 가는 길 곳곳에 철쭉들이 피어 있습니다. 철쭉들 틈에 1500고지 표지석이 있습니다. 만세동산에서 바라본 하늘입니다. 1600고지에 다 와갑니다. 만세동산 전망대에서 백록담 남벽이 보입니다. 1700고지의 윗세오름입니다. 윗세오름은 우세오름이라고도 합니다. 새로 생긴 윗세오름 표지석입니다. 어리목, 영실, 돈네코 코스를 이용하여 등반할 수 있습니다. 윗세오름 옛날 표지목입니다. 이제 영실로 내려가겠습니다. 윗세족은 오름입니다. 윗세오름은 각각 독자적인 호칭을 가지고 있는데 위로부터 남사면에 붉은 흙이 드러나 있는 것이 붉은 오름, 가운데 길게 가로놓은 것이 누운 오름, 막내격인 작은 오름이 조근 오름 또는 새끼 오름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병풍바위를 구경하러 갑니다. 명승 제91호인 선작지왓입니다. 선작지왓은 제주도 방언으로 돌이 서 있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낮은 관목류가 널리 분포하여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면 산상화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실 코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실 계곡에는 객강활이 있습니다. 객강활은 제주 6월의 야생화이자 염생식물입니다. 늦은 봄에는 산행 시 객강활의 오묘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삼방산과 가파도와 마라도가 보입니다. 구상나무 숲입니다. 구상나무는 한국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한라산, 지리산 등의 높은 산에서 살아가는 상목두목입니다.
영실 1600고지는 전망대입니다. 경풍바위 옆에 철쭉이 피어 있습니다. 경풍바위와 500나안입니다. 귀한 궤적들의 모습이 석가열애가 설법하던 영산과 흡사하다 하여 이곳을 영실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의 석주의 형상이 마치 경풍 같다 하여 경풍바위라 했고, 이 바위들이 설법을 경청하는 불제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500나안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사고가 생겼네요. 119 구조대와 헬기의 합동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영실소나무 숲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영실 휴게소로도 불리는 영실 2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1280고지입니다. 이것으로 하산 탐방길이 종료됩니다. 영실 휴게소에서 영실 1 주차장까지 가는 택시가 있는데 셔틀 방식으로 운영되며 편도 5,000원입니다. 철쭉 축제 때에는 영실 주차장이 일찍 만차가 되는 관계로 머리목에서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